엄마. 네. 그냥 참 엄마도 엄마지. 엄마도 지금 자식을 낳아서 엄마지. 네. 근데 참 자식이 소중하지. 네. 근데 오늘 엄마 나한테 하소연하러 온 거지. 네네. 어? 긴 것만 대답해. 네. 왜 하소연을 하냐면 나도 엄마가 있거든. 나도 우리 엄마가 있는데 참 엄마가 혼자니까 참 불쌍하더라는 거지. 그렇지. 그치. 참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네. 애기 때는, 어렸을 때는 내가 너무 빨리 물론 내 의도로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 내 생일 때 한 번도 우리 식구들 생일 우리가 이남 이녀거든 사남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연세 까먹질 않아요. 우리 엄마가 80인데 까먹질 않고 오늘 너네 오빠 생일이다. 내일 너네 올킬 생일이다. 뭐 오늘 네 생일이다. 믿고 꼭 끓여 먹어라. 항상 지금까지 들어온 세월이 내 엄마한테 그런 세월을 듣고 살았어. 근데 언니는 참 안쓰러워. 왜 안쓰럽냐면 엄마가 있는데 또 계모같이 보여. 진짜 그냥 진짜 계모같아.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제일 힘들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우는 이유도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팠을 때 근데 그래도 한자락에 내 엄마가 나를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내가 내 엄마를 두고 먼저 갈 수는 없지 하면서 일을 또 물고 일어나고 그러거든. 근데 언니는 그런 엄마가 없어. 응? 엄마 연세가 84시에요? 네, 84 맞아요. 만으로 84세. 잘 맞히죠?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엄마가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 네. 응? 당신밖에 몰라요. 이남 5녀예요? 네. 집 식구가? 네네. 이남 5녀? 네. 딸 5, 아들 2? 네.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는 아들이고 딸들은 다 거지고 네. 엄마가 딸들한테 대하기를 그렇게 대했다는 말을 하는 거고 네. 내가 이 말을 하면 언니가 날 요거를 할지 호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당신 아버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네 맞아요. 이미 47살에 네. 아버지 먹이 떴답니다. 근데 그러면 일평생을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살았었어요? 네네. 일 안 하시고 농사 짓지 안 하시고 네. 왜 이런 말 하냐면 엄마가 기가 너무 세요. 네. 친정 엄마가 네. 너무 기가 센지라 아버지도 감히 엄마한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평생 아버지가 자식은 너무 사랑했대. 네. 자식은 너무 사랑했지만은 엄마 등살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대. 네. 그 일평생은 아버지가 인생 있잖아. 어떤 인생이 아버지를 했을 때 들었냐면 딸아 네가 오늘 여기 와서 너한테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너네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다. 사랑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술을 그냥 자기 죽을 각오하고 진지 안 잡수시고 술을 드시고 살았다는 인생을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소리 듣고 싶어서 나한테 오신 거잖아요. 네. 긴 것만 대답하세요. 네. 아니면 내가 점사가 틀렸으면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 집에서 딸 중에서 셋째가 누구야? 네. 셋째 언니 있어요. 왜 이 셋째가 참 애로운병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았었는데 애로운병을 너무 많이 갖고 살면서 아까 내가 울면서 우리 엄마 생각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딸이 그렇게 엄마한테 대했대요. 네. 셋째 딸이 엄마한테 정말로 진짜 헌신하고 대했대. 셋째 딸이 말도 못하게 잘했대. 셋째 딸이 네. 자기 입에 들어갈 것은 없어도 엄마 입에 그냥 무조건 잘 살아서 딸 엄마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없는 금전 만들어서 네. 내 엄마한테 너무 잘했답니다. 내 엄마한테 너무 잘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딸이 나한테 참 잘했구나. 우리 딸 효녀구나.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셋째를 못 잡아먹었어? 안달이 엄마가. 유난히 어? 그랬어요. 어? 셋째만 보면은 왜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왜 이렇게 어? 자매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오늘 누가 왔다 갔는데 이 말을 했다. 오늘 누가 왔다 갔는데 저 말을 했다. 왜 식구들끼리 다 싸움을 붙여놔? 네. 맞아요. 어?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도 궁금해요, 그게. 응?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 아버지는 이장 해 드렸죠. 화장 해, 아버지는 네. 산소, 아버지 첫 산소가 잘못된 거 알고 계셨죠? 네, 네. 물 속에 빠진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네. 내 산소를 꿈으로 비춰줬답니다. 네. 꿈으로 내 산소가 잘못됐다는 걸 꿈으로 비춰줬는데 그거를 갖다가 비방을 썼나 봐. 비방이란 뜻은 아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아 꿈에 안 나타나겠지. 아버지는 꿈속에다 내 자식들한테 알리는 거였다고. 어? 내 산소가 안 좋으니 아주 몽대다 하고 춥다고 자꾸 말을 했다고. 꿈속에서 아버지 말씀이 그래. 네. 어? 춥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꾸 딸들이 그걸 갖다 큰딸이 누구야? 네. 큰딸이 우리같이 이런데 우리같은 데를 잘 믿나봐. 아 그러다네요. 처음에는 잘 믿었나봐. 지금은 다닐지 모르지만 네. 응? 왜 이런 말 하냐면 비방을 자꾸 쓴 걸로 보여. 그러니까 안 되니까 혹시 언니 꿈으로 나타났을 거야. 아버지가 나 춥다. 네. 세 번? 셋째 언니 꿈에 나타났다. 셋째 언니 꿈에 나타나고 언니 꿈에 나타나고 네. 돌아가면서 자식들한테 그 춥다는 것을 알려줬대.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굳이 자기 자리를 옮겨줘서 고맙다고. 네. 좋은 자리를 옮겨줘서 지금은 마음 편하게 자기가 있을 수 있어서 고맙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을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고 내 딸들한테 전해달라고 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버지가 술은 많이 드셨지만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끔찍하게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러나 무능력하게 살았던 인생은 정말 미안했노라. 그거는 내가 아버지로서 못할 짓은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심한 우울증을 많이 앓고 계셨대요. 그리고 엄마하고 너무나 성격이 맞지가 않았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엄마하고 떨어져서 살고 싶다고 그래야 되지요. 아버지가 엄마랑 많이 떨어져서 살고 싶었대요. 응? 그 소리는 못 들었어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래도 눈치라도 그냥 엄마를 싫어한다는 그 내색이라도 분명히 했다는데. 제 기억에는 술만 네, 아무 의욕 없이 그러니까 그 의욕이 그리고 그 이 의욕이 엄마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삶의 의욕에서 온 것도 있었고 네. 응? 근데 자꾸 엄마를 씹어대요. 아버지가 미안하게도 응? 왜 그러냐면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을 그냥 언니들은 이유 없이 맞았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가만히 놀다가도 순간적으로 엄마가 그냥 짜리게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냥 순간적으로 엄마가 머리 뒤집어지면 맞아야 되고 네. 언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 남자만 빼고 다 여자들은 다 그랬어. 여자들은 딸이 아니라 숙모였다고 엄마한테는. 네. 그쵸? 숙모였고 네. 엄마가 학교는 보내줬는지 몰라나 그만큼을 생색을 내시면서 보내줬지. 어? 딸을 이뻐라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 항상 딸들한테 보상을 엄마는 바랐어. 맞아. 보상을 바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네. 엄마가 지금도 아까 내가 순간적으로 84세요 했죠? 네. 맞아요? 네. 84세? 네. 그 나이가 연세가 됐으면 네. 이제 어느 정도로 자식들한테 죽어줘야 돼요. 엄마가 져줘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도 내가 엄마한테 잘하고 싶고 네. 또 효녀할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평생 엄마 가슴에 명함 챙기는 거죠. 평생 엄마 가슴에 언니 가슴에 딸들 가슴에 훗날 엄마가 돌아가셔서 후련하다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될까? 이 상태라면 왜? 엄마가 받아주질 못하고 있는데? 맞아요. 다 딸들을 갖다가 다 밀어내버리는데? 어? 들어오는 딸마다 다 이간질을 시키든지 아니면 응? 말씀을 좋게 해도 되는데 큰 소리 팍팍 치면서 그냥 막 정말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네. 험한 말이라고 그래야 되죠. 네. 우리가 쌍소리라고 그래야 되잖아. 네. 험한 말, 있는 말, 없는 말을 너무 엄마가 서심없이 해대. 근데 그 연세는 이제 응? 나이 이제 그 연세에 한번 물어볼게. 아들들도 아까 그렇게 이뻐한다 그랬잖아 엄마가. 네. 근데 아들들이 엄마가 싫대요.
엄마가 그 아들들이 딸들은 미워하고 자기 아들들 아까 이쁘다 했다고 그랬잖아. 그 엄마의 집착이 너무 싫대요. 네. 엄마 집착이 너무 싫어서 두 아들 다 도망갔대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한국이 아닌 딴 나라로 도망갔나 봐. 네, 외국 갔어요. 엄마 품을 벗어난 거지 우리 나라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응? 성현은 드럼 내내 하지 마시고. 너무 잘 알아맞혀가지고 멘붕 되네요. 잘 알아맞혀서 멘붕이야? 그럼 못 알아맞힌 것도 멘붕, 잘 알아맞히는 것도 멘붕, 나는 어떻게 알아고. 응? 근데 참 인생이 그러네요.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 이제 시집 갔단 말이지. 응? 엄마한테 벗어나고 싶어서 시집도 빨리 갔었나 봐. 네. 말하자면. 근데 왜 이렇게 신랑이 일이 꼬이냐? 내가 한 가지 힌트 줄게. 이것만 잘 들어. 혹시 나라하고 나라의 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신 분 계시죠? 나라하고 나라 때문에 싸우신 분, 네. 싸우다 가신 분 시댁 쪽에 계시죠? 예, 전쟁 때에서 가신 분 계시죠? 네. 이분 유골하면 우리나 못 돌아왔대요. 유골이 못 돌아왔다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시신을 못 찾고 그냥 부고장만 나왔다는 거야. 전사 입다 딱 그 부고장만. 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청춘에 가신 분. 네, 근데 이분이 정말 똑똑했다는데 그 소리 들었어요? 할아버지 서열이래요. 네, 큰아버지. 그쵸? 네. 또 언니한테는 큰아버지지만 자손들한테는 할아버지죠. 네. 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자손이 둘이에요. 네. 자손이 둘인데 이 양 씩씩하게 대답 좀 해줘라. 나를 기다린다. 처음부터. 응? 자손이 두 분인데 둘인데 언니가 둘인데 한 자손이 정말 똑똑하대요. 남자 자손이 둘 다 똑똑하지만 남자 자손이 되게 똑똑한데 이상하게 국가고시라 그래야 되나? 임용고시. 그러니까 나라 녹이 그거죠. 네. 그렇죠? 네. 국가의 시험이 국가고시죠.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네. 근데 얘가 자꾸 네 번 떨어졌어요. 세 번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할 거예요. 세 번째 시도. 근데 올해 잘 연기해야 되겠어, 이 아이가. 세 번 떨어졌어요, 네 번 떨어졌어요, 이 말을 했거든. 네. 왜 그러냐면, 머리는 타고 났는데, 이상하게 꼭 지가 아는 문제를 자꾸 틀려, 이 아이가. 네. 틀린 문제를 틀린 게 아니라, 지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꼭 실수로 틀린든지, 아니면 한 칸을 지가 다른 것을 쓴다는 게, 밑으로 쓰든지. 네. 아니, 지 친구는 더 멍청한 놈이 이미 붙어가지고, 교사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는 거지. 네네. 네. 근데 이 똑똑한 새끼는 맨날 그 자리에서 헤매. 네. 응? 이것은 떨어진 이유는 가르쳐 줬죠. 엄마가 말 안 해도 가르쳐 줬어, 지금.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응? 그래서 그 이 아이가 임명고시 아마 손 안 날 겁니다. 손 안 뜰 거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도전할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나라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나라의 문이 안 열렸다 뿐이에요, 얘한테는. 아. 그러니까 이 아이 나라에 문 열어주세요. 네. 또 물어볼 거. 엄마 욕을 더 많이 하려다가 미안하게 딸 앞에서 못했어요. 딸이라. 우리 딸은 어때요? 너무 정확한 애예요. 너무 정확하고 엄마를 많이 배려해주고 네. 엄마도 엄마뿐만 아니라 지가 앞으로 나가서 그 지 일은 엄마 신경 쓰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딱 그렇게 야무진 애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험 잡을 게 없어요. 근데 단 험을 잡자 하면 너무 칼이에요. 긴 거 아닌 것을 너무 구별을 한단 말을 하는 거예요. 똑부러지게. 거기 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긴 것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엄마한테는 좋을지 몰라나 너무 사회생활에서는 똑부러지는 것도 어쩔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 결혼 늦게 시키세요. 빨리 시켰다가는 눈물이에요. 10살 정도? 33. 34. 그 무렵에 시키지 그 전에 시켰다면 이 아이도 눈물이에요. 워낙 이 아이가 지가 알아서 하는 성품이라고 말을 아까 했지만 이 아이도 외롭게 자랐어요. 미안하지만 두 부부가 없다 보니까 네. 얘를 떼어놓고 일을 하셨는지 네. 좀 그랬나 봐. 네. 응? 그래서 얘가 마음속에 애로운 게 좀 있어요. 애로운 게 있고
항상 누굴 챙기는 게 습이 돼버렸어요. 그냥 나만 보고 내 그럼 뭐야. 좀 아니 지금 막 몰입하는 거예요. 너무 잘 맞추셔갖고. 나한테 몰입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만 없으면은, 이것만 이 아이한테 없으면은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요. 이것만 엄마가 좀 잡아주세요. 아들도 잘 문제. 네. 아까 아들은 내가 해답을 줬어요. 6월도 못 오신 그 큰아버지 전조. 그 아이들한테는 큰할아버지겠죠? 네. 큰아버지, 할아버지 전전에서 자꾸 슬프다. 결혼도 못 하셨대요. 네.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근데 정말 조국을 사랑하셨나 봐. 조국을. 조국담에 갔는데 조국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다네. 마지막은 원망스럽다네. 응? 그런 게 있나 봐. 뭐 조국담에 뭘 갔으면은 뭐 자기 유골이라도 우리나라로 뭐 저기를 하든지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모르죠? 네. 이 머리가 그 큰아버지로 되니까 이 머리가 터질 것처럼 막. 그러니까 이미 머리로 갔다는 소리를 말하겠지? 총 맞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엄마 성품은 죽을 때까지 안 번 합니다. 엄마는 악마예요. 미안하게. 나도 엄마를, 응? 나도 엄마, 그 엄마 대한민국에 어떤 부당이 자기 친엄마를 악마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나 내가 웬만해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러나 당신 엄마는 악마예요. 한 번도 엄마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그 아들들한테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왜 그 말 하냐면 아들들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신랑한테 집착, 엄마가 신랑 죽인 거예요. 그러면 자꾸 아들한테도 전화, 가끔 엄마가 우리한테, 아들한테 전화하고 신랑한테도 자꾸 전화하고 그러는데 사실 예, 엄마가 비위에 안 맞으면 욱해가지고 괜히 왜 이렇게 없는 말도 지어서 아까 말했잖아. 막 이렇게 막 이간질 시킨다고. 예, 근데 지금은 혼자 지금 아프신데도 계시는데 사실 너무 험한 말들을 하니까 이 딸이고 저 딸이 좀 다 흩어져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닌데 엄마가 한마디로 이렇게 내치니까 감히 다가갈 엄두가 안 나서 지금 각지 알아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지. 나 그 말은 못하겠어요. 내가 아까 엄마를 악마로 표현을 했지만 나는 내 엄마한테, 내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지를 않거든요. 우리 엄마 역시 매일 뭐 코로나 조심해라. 우리 엄마가 산에 기도 가면 불나면 너 혹시 그 산 가서 그 승하님이 산태국인 거 아니냐. 항상 자식 걱정하느라 우리 엄마는 본인을 못 봐요. 어? 그게 맞는 거죠, 사실. 예, 그런데 그런 엄마한테, 엄마, 저도 항상 하루에 두세 통화는 전화를 해요. 엄마 아침, 저녁, 이제 혼자 계시니까. 엄마 식사했냐고 항상 그 전화를 하는데 나도 한 저기 엄마의 딸인데 그 아프신 엄마를 아무리 지독하게 했다고 해서 나는 무당이에요. 무당이지만 나도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감히 엄마 모른 척하고 사세요. 그런 것은 내가 당신들이 그것은 알아서 할 문제지. 네, 또 가면 부딪히니까. 그건 내가 말했잖아. 안 간 것만 못하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나도 여기서 악마라고 표현하기가 솔직히 딸 앞에서 어떤 무당이 악마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못한 엄마도 엄마인데 근데 내가 봤을 때도 못해도 너무 못했어. 그리고 자식들한테 너무 이간질을 너무 많이 시켜놨어. 차라리 그냥 이 자식 저 자식 왔다 갔다 했으면 정말 딸들도 성격들이 다 나쁘지는 않거든. 내가 봤을 때요. 딸들도 엄마를 나 몰라라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고생은 당신 엄마 고생 무척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남자보다 더 고생한 사람 당신 엄마야. 그런데도 그 말 언어에서 다 그 고생이고 뭐고 다 묻히게 만들어버렸잖아 엄마가. 지금 제 바로 위언니하고도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말을 만든 거예요. 내가 전혀 그러지 않는 거를 마치 한 것처럼 위언니한테 이상한 말로 해갖고 위언니랑 나랑 지금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근데 이제는 그것도 언니들도 그렇다. 나이가 저보다는 훨씬 많게 자꾸 눈물을 흘리네. 자꾸 저보다 나이가 많게 드시는데 이제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간질을 하구나. 그거를 좀 이제 생각할 때도 됐잖아.
그러면 아우 그냥 이간질 하면은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해도 되는데 당신들은 다 흐트러져 있어. 네. 응? 저는 한 사람 다 흐트러졌다고. 응? 한 가지 물어볼게. 딱 한 사람은 좋아 당신 집에서. 딱 내가 말해볼게요. 아까 일곱으로 붙인다 그랬죠? 네. 한 사람은 좋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언니는 못 알아들을 거야. 네. 그 소리가 당신 집에 혹시 말 못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표현 못한 사람 있어요? 네, 네 있어요. 말 못해요? 네. 누구예요? 몇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네. 응? 그러나 이 성격은 장난 아니랍니다. 말만 못했을 뿐이지.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성격은 다 말하면 벌써 눈치로 다 백단이래요. 아, 네. 눈치 백단이라고. 맞아, 맞아. 어? 눈치 백단이래. 이 사람만, 그나마 내가 다 말만 할 수 있었으면 다 푸념하고 싶대. 어? 다 푸념하고 싶은데 내가 말 못한 네. 자기 죄가 크대. 그냥 여기만 두들고 있어. 네. 한 사람만. 그러니까 큰언니도 불쌍하신지 좀, 큰언니도 불쌍한지 좀 아시고 언니가 좀 보듬어 주시고 엄마가 또 머리가 응? 옛날부터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우리 같은 무속인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복이 심해요. 갑자기 아까 그랬잖아. 천둥 쳤다, 벼락 쳤다, 장마 왔다, 어? 태풍 쳤다. 그걸 어떻게 자식인데 어린아이에 내 아버지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에 내 엄마 피해 도망간 사람들은 나 처음 봤네 또. 전보다가. 아, 맞는 것도 징그럽게 맞았어요. 머리 제비잡는 건 기본이고 그냥 갑자기 훅 하면은 그냥 손에 보이는 게 다 메고 무기예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장난칠 수 있는 거잖아. 네. 장난치면 시끄럽다고 때리고 또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잖아. 싸우면 싸웠다고 때리고 또 가만히 웃으면 또 웃었다고 때리고 나는 힘든데 너네들은 왜 웃어? 네. 아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네. 그래서 나한테 엄마를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그거 물어본다면 그 답은 내가 못 가르쳐줍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아까 저 입으로 84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84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내가 기껏 살아. 근데 엄마가 되게 정정해요. 아, 근데가 없어요. 어, 되게 정정해서 이렇게 여기 다리 쪽만 조금 내가 있잖아. 다리 쪽만 좀 안 좋지. 다른 데는 저보다 더 건강해요. 엊그제 병원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무릎 빼고 다 멀쩡. 어, 저보다 더 건강해요. 오히려 제가 거기 와서 할머니랑 많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질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멀쩡해요. 이 할머니 오래 사십니다. 좋아해야 되는데. 응?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엄마가 오래 살면 좋아해야 되는데 짜증난다고 그 소리야 지금. 그러게 참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 이게 슬픈 현실이 아니 그치? 응? 나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나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하고 싶은데 자꾸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어? 자꾸 사람을 화를 돋구는 거잖아요. 어? 자꾸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매들끼리 친하고 싶어도 계속 이 말 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갈라놔요.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이상하게 식구들 다 떨어져 보인다. 다 각자다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인간 이야기인데 그래봤자 엄마가 좋을 게 뭐 있어? 좋을 거 없어 그렇죠. 엄마. 저희끼리 그래요. 돌아가셔서 얼마나 죄를 받으려고 이러시나 싶은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근데 엄마는 안 죽으신대요. 당신 마음속에서. 사람 다 죽잖아요. 네. 당신은 천년만년 살 것이래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건강에 집착을 하냐면요. 옛날에 이효리가 왜 가글가글 해가지고 왜 뭐 그 기름 넣어가지고 가글가글 하면 뭐 이런 안에 있는 뭐 안 좋은 게 다 없어지고 해서 오래된 그거를 하신 분이에요. 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당신은 저 가슴 속에서 오래 사신대요. 어때요? 오늘 전 밥 보셨는데 이제 아마 끝났을 거예요. 아, 네. 만족하셨나요? 네. 몇 프로요? 완전 만족. 완전 만족. 완전 만족은 100%예요? 네. 100%가 어딨어. 근데 100%라니까 고맙네.